길어질대로 길어진 팬데믹 기간, 다양한 신조어까지 등장하고야 마는데요.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뜻하는 영어 단어까지 생겼다는 사실 아시나요? 영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젤라의 착붙 영어로 돌아온 해커스 속의 안젤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입에 착 붙는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배워볼 예정인데요. 코로나 관련 표현부터 영화 추천 관련 표현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재미있게 배워볼 예정이니 귀 쫑긋, 입은 중얼중얼 저를 따라와 주세요. 오늘 1탄 대망의 첫 번째 주제로는 2020년부터 모두를 괴롭힌 코로나 관련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한글 뜻을 보고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영어로는 Coronials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이은 코로니얼 세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2020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라고 해요. Coronial, 너무 귀엽죠?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있는 10대들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격리라는 뜻의 Quarantine, 이 단어에다가 10대, Teen 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quarantine 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도 약간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혼이라는 영어 단어는 divorce, 조금 감이 오시나요? COVID-19에다가 divorce를 합쳐서 COVID divorce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Coronials, Quarantine, COVID Divorce.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새로 생긴 단어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런 표현이 생겼다는 게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표현들이 신기하기도 하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코로나 관련된 또 다른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